어떻게 이런 일이... 신관이시여, 허용되지 않은 신호가 수신되고 있습니다. 신호가 온 것은... 올라라. 캐리건이다. 캐리건? 저주받은 영역에서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칼날 여왕이 진정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면 벌써 와 있었겠지요. 사라는 반드시 올 거예요, 셀렌디스. 그녀가 중요한 일이라고 했으니 믿는 게 좋을 거예요. 이 교활한 자를 믿는 건 영 익숙하지 않습니다, 사령관. 기사단 야, 오히려 사람보다 프로토스 애들이 선입견이 더 심하네. 짐. 어, 맞네. 그래, 무슨 일이야, 사라? 무슨 급한 일 우리에 소집한 거지? 아무는 살아있어. 놈은 공허 안에서 분노를 되새기며 벌써부터 돌아올 계획을 세우고 있어. 야, 프로토스 테란 저그가 이렇게 다 모여있다라는 게 너무 신기하다. 거대한 자도 가나운 함정일지도 모릅니다. 이 목소리는 녀석의 것이 아니야. 공허 안엔 뭔가 다른 것이 있어. 고통 속에 절규하는 무언가가. 악한 존재는 아니야. 아, 구출대 작전인가? 아몬의 힘은 시시각각 커지고 있어. 우리 생애는 돌아오지 않을지 몰라도 언젠간 올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캐리. 아몬이 다 처리된 게 아니야. 공허로 통하는 관문이 이런 그 관문 어이없네. 그 타락한 다 깨놨더니 완전히 없애버릴 거야. 도움이 필요해. 막타 넣으러 가네요. 막타. 아몬 막타 넣으러 간다. 사라 말이 맞아. 이 일을 미뤄둘 수만은 없어. 좋든 싫든 이 짐은 우리 거야. 게라트론 이날이 올 걸 예견했다. 우리의 검은 그대의 것이다, 캐리건. 나의 검은 당신의 것이오. 약간 이번 편은 캐리건이 좀 우두머리가 되는 느낌이다. 저그가 솔직히 이 정도면 해피엔딩으로 가는 길이네요. 그쵸? 세 종족이 함께하는 모습이죠. 역시 캠페인 마지막 작품답게 해피엔딩으로 끝내줄 생각인가 보네. 갑자기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 저 그림자들이 우리 함선을 파괴하고 있다고. 여기서 오래 버틸 수는 없을 거야. 목소리가 저 앞에서 들려오고 있어. 그곳으로 가야 돼. 병력을 보내 확인하겠다.